제대로 놀지 못해 문제 행동을 키운 막내. 집안을 놀이동산으로 바꾼다면 문제 행동 클리어. 자, 어디 한번 시작해볼까요? 정말 간단해요. 별게 없어요. 뭐 장난감을 주는 것도 있지만 결국엔 우리가 항상 칭찬할 수 있도록 간식만? 간단하고 쉽다고 하니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몇 개 담아서 막내에 닿지 않은 곳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가는 곳. 어디가 좋을까요? 뭐 이런데 올려놓고 먼저 간식을 담은 컵을 가족이 손쉽게 닿는 곳에 둡니다. 이 녀석 벌써 반응이 오죠? 한번 볼게요. 이거 어떻게 하나? 어, 잘했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 꺼내서 그렇지 하면서 주고. 이런 게 강아지들의 놀이동산이에요. 사실 막내도 그렇고 많은 강아지들이 집 안에서 좋은 행동들을 많이 해요. 근데 강아지들이 어떻게 배우냐면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자마자 칭찬 같은 결과가 바로 따라와야지만 잘 이해를 해요. 얌전히 앉아서 기다린다거나 짖지 않고 보호자한테 집중한다거나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바로 칭찬을 할 수 있도록 집안 곳곳에 두게 됐고요. 그렇게 되면 또 아이들은 아, 내가 언제든지 칭찬을 받을 수 있구나 인식을 하게 되고 엄마가 원하는, 가족들이 원하는 잘한 행동을 먼저 더 보여주게 될 거예요. 자, 이제 태연이랑 소연이가 나중에 막내랑 교육하고 놀 때 자주 쓸 것 같은 곳에다가 놓으시면 돼요. 편하게. 어, 거기도 괜찮네요. 나중에 언제든 막내를 교육할 수 있게끔 곳곳에 간식컵을 두는데요. 거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막내 손에도 안 닿고 나중에 뭐 여기서도 물고 그랬었잖아요. 간식컵을 곳곳에 잘 두었다면 다음 단계로 이어가 볼까요? 본격적으로 우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막내가 자꾸 뭔가 떨어진 걸 지키려고 하는 것을 막는 교육 그걸 시작할 건데요. 우선은 간식을 이 목줄의 범위 밖으로 하나 던질 거예요. 그러면 막내가 어떻게 할까요? 가겠죠. 그러면 그냥 자기가 선택할 때까지 막내가 스스로 선택을 해서 저 간식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나한테 왔을 때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고 같이 가서 떨어져 있는 간식을 손으로 집어서 또 보너스로 줄 거예요. 막내. 평소 바닥에 뭔가 떨어지면 냅다 물고 튀었던 막내. 하지만 옴짝달싹 못하자 당황한 기색인데요. 고민에 빠진 녀석,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으면 테스트 통과. 어, 그렇지. That's right. 줄이 느슨해져 있는데도. 그렇지. 하고 잘했으니 간식 두 개 획득. 왜냐면 막내는 바닥에 떨어진 걸 우리가 자기가 맘대로 소유하거나 먹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 싶으니까. 일로. 자, 볼게요. 막내. 이어지는 2차 시도. 과연 이번에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소유욕이 워낙 엄청났던 녀석이라 반신반의하는 가족들. 막내 간식 먹고 싶어요.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고 있어요, 막내는 지금. 자기가 스스로 이야기해야 돼. 막내야, 번지수 잘못 찾았어. 선생님한테 집중해야지. 응?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이제 막내가 교육의 룰을 좀 이해한 것 같죠? 그냥 앉아서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막내? 그렇지. 빨리 포기하네. 이제 조금 더 이해하면 여기다가 우리가 신호를 붙일 거예요. 신호는 떨어져라고 할 거예요. 이 물건에서 떨어져. 그래서 이제 던지면서 떨어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칠 때 봐라. 던질 때 봐라. 던질 때 떨어져라고 얘기하면 돼. 떨어져. 자, 가족들이 직접 도전해 보는데요. 떨어져라는 신호를 잘 알아들을까요? 그렇지 하고 칭찬해주고. 저거 하시는 중이다. 왜 이렇게 똑똑하네. 이야, 사고 뭉친 줄만 알았는데 그래도 녀석 참 잘하네요. 여기서만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닐까요? 딴 데서 멀리서 있잖아요. 그럼 떨어지면서 손살같이 와서 확 까지 가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네. 교육 자체는 차근차근히 가야 돼요.